자, 한국가스공사가 최근에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역시 10% 가까이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B2C 기업으로 이제 변화의 시동을 걸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데 수소 사업 플러스 여기에다가 유가 상승하고 있는 최근의 시장의 흐름, 한국가스공사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지, 앞으로의 주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오늘도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가스공사 오늘 주가가 10% 가까이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해만 거의 30% 넘게 뭐 30에서 40% 가까이 주가가 올라간 것인데 자, 이게 뭐 역사적인 고점에 비해서는 아직 뭐 좀 부족한 상황이지만 최근에 어쨌든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이렇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급하게 오를 줄 몰랐는데 아무도 몰랐겠죠? 네. 네, 이게 주가가 오를 때는 다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고 신사업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 뭐 그렇죠.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가스공사가 둘 다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실적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친환경 수소 사업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가스공사 주가가 사실 올해 전까지,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좀 약간 지지부진했었는데 올해 1월에 수소사업본부 그리고 디지털 뉴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앞으로 좀 이렇게 신사업을 나가겠다,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뭐 작년에 실적 보면 정말 좀 부진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사실 계속 가스공사가 1조 원대였는데 작년에는 8,900억 원 정도로 이렇게 좀 꺾였었고요. 단기 순이익은 무려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영업이익이 1조 원대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단기 순이익은 4,500억 원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되면은 굉장히 주가가 크게 오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데브 시스터즈도 사실 적자였다가 흑자 되니까 엄청 크게 올랐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실적 그리고 신사업의 기대감 이 둘 다 좀 작용했다. 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한국가스공사 일단은 뭐 실적도 기대가 되고 여기에다가 수소라는 테마까지 함께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뭐 한국가스공사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 공기업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주가가 좋다 보니까 뭐 안정적인 주식이다라는 것까지 더 하나 매력이 추가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이 공기업이 B2B가 아니라 B2C의 전략을 이제 앞으로 세우면서 사업을 좀 펼칠 것이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돈 좀 이제 돈 앞으로 더 벌어보겠다. 네. 사실 뭐 이런 그 계획을 밝혔는데 이제 가스공사 어제 행사를 통해서 수소 사업에 대한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천연가스 공급 B2B 기업에서 수소 플랫폼 사업을 하는 B2C 기업으로 이제 바꾸겠다. 좀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요. 네. 이게 사실 수소 플랫폼이라고 하면 수소도 들어가 있고 플랫폼도 들어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자본시장에서 좋아하는 두 단어가 두 단어가 둘 다 들어갔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투심 좀 자극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정부가 일단 탄소 제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이런 가스공사 이런 변화는 좀 당연해 보인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격적으로 수소 사업을 확대해서 2030년에는 영업이익 3조 원을 달성하겠다. 지금 제가 올해는 약간 1조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배 이상 늘어나겠다 볼륨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앞으로 이제 증시 자금이 친환경 관련 기업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 뭐 이런 가스공사의 수급으로 당분간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뭐 좋은 이야기와 비전을 제시를 하고 B2C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가스공사 올해만 해도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지 거의 4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 이 증권사들에서는 어떻게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가격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일단 오늘 급하게 올라서 계속 오를 것이냐 이건 약간 의문감이 있는데 일단 증권사에서는 이제 어제 그 가스공사의 신사업 발표 계획을 듣고 이제 리포트를 내놨는데 어제 한투증권이 목표가를 5만 원으로 제시해서 지금 현재 가격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키움증권이 목표가 5만 1,000원으로 상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증권가의 분석은 더 오를 지금 여지는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이게 쉬지 않고 오를 것인지 아니면 약간 한번 이렇게 쉬었다 갈 것인지는 한번 이렇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 일단 뭐 항투 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ESG 측면에서도 이제 탈탄소가 중요한데 이제 뭐 가스공사가 그런 방향성을 잡아주면 좋지 않겠냐.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수소 사업이 어려웠던 게 이게 인프라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냐. 사실 흔치 않다. 정말 그럼 대기업이나
그런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사업이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뭐 이때까지는 뭐 이런 신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유가가 올랐어도 그동안 주가에 잘 반영이 안 됐는데 이런 신사업이 뒷받침되면은 유가가 오르면 이제 그대로 또 주가가 반영이 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일 수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가 이런 에너지 공기업 중에 최근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중국 쪽에서도 뭐 최근에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다. 에너지가 중국 쪽에서 부족하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앞으로의 친환경 에너지, 어떤 에너지가 대체가 될지 또 어떤 기업들이 이것을 선두로 잡고 어떤 나라가 선두를 잡고 치고 나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오늘도 현재 11.83% 상승하면서 46,750원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까지 좀 체크를 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이슈 또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